토크에서 겪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모레 아침에는 동계올림픽 개최지가 결정됩니다. 우리는 서울올림픽과 함께 도약했었습니다. 2014년 평창올림픽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약을 꿈꿀 수 있습니다. 모두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대국으로 그리고 우주로 뻗어나가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꿈꾸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역사에 대한 무한 책임을 느끼면서 제가 생각해온 대한민국의 새로운 비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평범한 월급쟁이 출신입니다. 독재정권 시절에 대통령의 딸도 아니고 대기업의 이권과 정보를 이용해서 수천억을 축적한 사람도 아닙니다. 청년 시절에 호러머니와 함께 동대문에 있는 평화시장에서 옷장사를 하며 생계를 이었습니다. 그후 방송사에 들어가 열심히 일하며 월급 받아 살았습니다. 첫 월급으로 어머니 내복을 사다 주었고 월급을 쪼개서 저축하며 살았습니다. 여러 번 이사 다니면서 전세집에서 집도 샀고 그리고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평범한 자식이자 형으로서 그리고 남편이자 아버지로서 사회인으로서 저의 가족과 이웃 그리고 동료들과 함께 일상생활 속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살아왔습니다. 저는 정신을 하면서 이것을 가장 소중한 자산으로 여겨왔습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무엇을 꿈꾸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평범한 우리 이웃의 바램과 한숨을 잘 압니다. 국민과 함께 호흡하고 소통하면서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5년 전에 대통령 후보 국민 경선을 주창했고 그리고 참여했습니다. 21세기 역동적인 대한민국에 대한 젊은 정치인의 포부를 펼쳐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후 5년 각가지 도전과 시련 속에서 역사와 대화하고 시대와 호흡하며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삼중주의로 우리 내부를 통합해 나가겠습니다. 민주공화국 60년 역사 속에서 대부분의 대통령들은 독재, 독점, 독선의 삼독주의로 번번이 무너지거나 국민의 지지를 잃었습니다. 이제 국민을 위해 군림하는 정치를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소리를 듣고 국민의 가려운데를 긁고 막힌데를 뚫어서 국민을 통합하는 겸손하고 품격 있는 대통령의 시대로 가야 합니다. 중산층과 통하는 대통령, 중소기업과 통하는 대통령, 중용의 정치로 국민과 통하는 대통령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저는 이것들을 묶어서 과거의 제왕적인 대통령 시대와 구별을 짓는 말로서 중통령의 시대를 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중산층의 확대, 중소기업의 강화, 중용의 정치의 실천, 이 세 가지 삼중주의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새로운 신중도로서의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생산과 분배를 이분법으로 보는 시장만능주의와 친우파 정치로는 국민통합을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조세를 통한 재분배를 주장하는 전통적인 좌파도 대안이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생산체계와 복지체계가 상생하는 신중도 정치야말로 한국 사회의 미래를 여는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신중도의 기수가 되고자 합니다.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 중도에 전치야말로 평범한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첫째, 대한민국 보통사람의 소망은 중산층으로 사는 것입니다. 중산층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정부 5년 임기 내에 중산층이 70% 이상이 되는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어내야 합니다. 97년 IMF 이전에 65%에 달했던 대한민국의 중산층은 10년이 지난 오늘 50%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노후에 대한 불안과 함께 스스로 중산층이라는 심리적 자긍심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저소득층을 중산층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취직자의 창출이 절실합니다. 대한민국은 사람이 세상입니다. 중산층을 확대하는 방안은 대화, 폐의 이런 건설 투자, 물적 투자가 아니라 무엇보다 사람에 대한 투자에 있습니다. 부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아이의 미래를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저소득층 자녀에게 보육과 교육의 폭을 넓혀서 중산층으로의 사회적 신분 이동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나가겠습니다. 여성의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직업훈련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며 평생학습체계와 노인복지의 국민표준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적 복지가 아니라 생산적 복지를 통해서 중산층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야 합니다. 둘째, 중산층의 꿈을 담기 위해서는 그 담은 그릇이 필요합니다. 그 그릇은 중소기업이 좋은 취직자리가 될 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대기업과 함께 중소기업 강국시대를 만들어야만 중산층으로 살고 싶은 꿈을 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중소기업은 좋은 인재가 없고 기술이 없고 담보가 없고 사기가 없는 사무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역대 정부가 중소기업 육성을 목표로 내걸고 1450가지가 넘는 백화점 직접적인 마을도 있지만 별무 소용입니다. 현장의 요구를 바탕으로 인력, 기술, 담보, 사기 문제를 획기적으로 끌어내야 합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장래가 유망한 중소제조기업의 경우에 일자리 유지를 전제로 가업 상속세를 전면 탕감하는 제도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이 필요합니다. 대기업이 하청기업을 쥐어짜서 중소기업이 쓰러지면 결국 대기업의 경쟁력도 허물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과 공정거래질서의 확립 그리고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대만이 해내고 독일과 일본이 이뤄내고 있는 중소기업이 강한 나라의 꿈을 대한민국이라고 못 이뤄낼 바닥이 없지 않습니까? 셋째, 중용의 정치를 이루겠습니다. 중용이란 어중간이 아니라 중간과 중심을 중용이라고 합니다. 이 시대가 필요한 것은 중용의 정치입니다. 중용의 정치는 포용과 통합의 정치입니다. 분열과 대립을 넘어서서 국가의 중심을 새롭게 잡는 정치입니다. 특정의 이익집단이나 지역세력에 의존하지 않고 전체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는 정치입니다. 중용의 정치는 신중도의 정치입니다. 교육과 일자리에서 기회의 평등을 확대하고 경쟁에서 탈락한 사람들에게 폐가 관련을 제공하고 부모의 재산이 사회적 불평등의 근원이 되어야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최소한의 사회적 필요를 보장하는 사회가 중용정치의 근간이라고 확신합니다. 중용의 정치는 사회통합을 지향합니다. 그래서 빈부 귀천이 수레바퀴처럼 끊임없이 돌아가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중용의 정치는 빈부의 악순환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아동과 육아에 대한 사회 투자를 집중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개인의 능력과 자질에 의해서 평가받는 공평한 사회를 만들어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제 가슴 속에 품고 있는 새로운 비전 두 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주로, 대륙으로 뻗어나가자는 새로운 희망의 제시입니다. 세상은 눈부시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세상입니다. 지금 우리는 새로운 비전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 비전은 일본을 따라잡고 중국이 우리를 따라올 수 없도록 만드는 비전입니다. 거대 비전입니다. 삽질로 운하를 파자는 주장은 결코 미래 전략이 될 수 없습니다. 운하를 파는 대신에 대한민국의 항공 우주 시대를 열어나가겠습니다. 저는 과거 50 전두환 정권 때 사실상 포기했던 항공 우주 산업을 되살려서 우리 국가의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만들고 21세기 전략 사업, 꿈의 사업으로 세워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1960년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은 냉전으로 위축되고 흐트러진 미국 국민을 향해서 10년 내에 미국을 달나라에 올려놓겠다고 달나라에 올려놓자고 꿈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1969년 9년 만에 인간은 달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케네디 대통령과 미국인들은 함께 꿈을 꾸었고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해냈고 EU, 중국 그리고 일본이 뒤따르고 있고 인도, 브라질, 이스라엘도 우주 비전을 갖고 있는데 대한민국이라고 해서 해내지 못한 이유가 없다고 확신합니다. 1960년 당시에 미국의 경제 수준, GDP, 미국의 기술 수준은 당시에 슈퍼컴퓨터가 없었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의 기술 수준과 경제 수준과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의지와 비전입니다. 중국인은 2017년에 달나라에 갑니다. 일본 사람들은 2025년에 달나라의 우주과학기지를 건설합니다. 중국과 일본의 천장을 뚫지 않으면 중국과 일본이 달나라를 무대로 해서 우리의 상공위에서 우리의 운명을 지배할 때 우리는 땅에서 바다에서 기어야 하는 운명을 탈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뚫고 나가야 합니다. 한국 우주산업은 경제적, 기술적, 가격 효과가 자동차 조선의 3배가 넘습니다. 자동차 부품이 2만 개지만 로켓 부품은 20만 개에 나갑니다. 2025년까지 한국인을 달나라에 올려놓는 우주 프로젝트를 통해서 항공우주산업의 비약적인 발전과 함께 과학기술 중심 사회를 만들어낼 때 한국인의 미래가 열리게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바로 이 달나라 시대로 가자는 것은 운하를 파는데 국력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우리 청소년들에게 한의과 대학과 법과 대학과 의사가 되는 것만이 아니라 과학기술자가 되는 것도 훌륭해질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다는 꿈을 주므로서 미래 세대를 우리 젊은 아들딸들과 함께 열어가자는 새로운 미래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둘째, 2020년도까지 2020년이 오기 전에 한반도 경제공동체를 만들어내야 하고 대륙경제시대로 가야 합니다. 남북철도의 연결은 바로 남과 북이 이제 서로 함께 가자는 신호입니다. 동서 그동안 60년 동서남해 철조망으로 가로막혀 있던 소매시대에 철출해서 소매시대를 탈피해서 대륙경제시대로 가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에 근본적인 구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움켜쥐어야 합니다. 저는 차기 정부 출범 직후에 남북정상회담과 남북미중 4국 간의 4자 정상회담을 개최함으로써 북미수교와 북일수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완전한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임기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가능한 우리의 꿈이자 비전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경제 자유지대를 이루는 2020년 이전에 남과 북 사이에 돈과 물자와 사람이 자유롭게 흘러가는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성공단을 한 개에서 두 개로, 다섯 개로, 열 개로, 스무 개로 확대하는 것이 바로 경제 공동체를 만드는 지름길 전략이 될 것입니다. 의지만 가지면 개성공단은 확대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이 우리 그 앞에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라고 확신합니다. 한반도 평화체제와 함께 이제 대륙으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TSR, TCR을 타고 지베리아로 만주로 대륙으로 가야 합니다. 철도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여름 방학 때 캐나다, 미국, 뉴질랜드 연수를 못 보내는 부모들, 서민 부모들의 아픈 심정은 자, 우리의 아들, 딸들을 철도에 태워서 시베리아로 만주로 대륙으로 정부에서 보조금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대륙을 보고 우리 젊은이들이 품에 담아온 그 거대 비전이야말로 진실로 우리 미래를 열어가는 젊은 비전이라고, 그것이 국가 경쟁력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제 고정관념을 깨야 합니다. 이제 송나라가 아닙니다. 대륙으로 연결된 한반도 대한민국은 유럽으로 가서 전기와 가스, 석유, 시베리아의 자원을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연결하고 동북아 평화 에너지 네트워크로 가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풍부한 자원을 갖고 있는 몽골, 카자흐스탄, 이 대륙 철도가 지난 국가들과 경제 동맹 또는 경제 공동체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서북의 척시대를 통해서 국부를 축적했듯이 우리는 대륙 개선을 통해서 나라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고 장기 성장 기반을 구축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동영이가 앞장서서 통합의 정부 시대를 열겠습니다. 21세기는 지식 정보화 시대입니다. 산업사회로부터 벗어나 완전히 질적으로 새로운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변화하는 사회는 새로운 산업 구조 그리고 동시에 새로운 국가 경영 방식을 요구합니다. 저는 정부와 사회의 천변인 방송 언론에서 청년 시절과 장년 시절을 보내며 우리 사회의 변화 그리고 세계의 흐름의 변화를 몸으로 느끼고 마음으로 읽어봤습니다. 21세기 정부와 사회의 주역은 통합건설 시대의 주역과는 달라야 합니다. 방송과 통신의 경계가 무너지고 미디어 빅뱅이 일어나고 거기서 수만 가지의 새로운 직종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은 정보화 시대이자 문화의 시대입니다. 여기에 어울리는 디지털 마인드, 여기에 어울리는 문화적 리더십이 요청됩니다. 저는 오늘 미래를 열어갈 한반도의 미래와 관련한 새로운 비전 두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민 통합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과거와의 투쟁으로부터 탈출해야 합니다. 분열과 대립과 미움과 증오를 극복하고 포용과 통합으로 상처를 치유하고 상생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좌우 양극단의 분열과 투쟁의 시대는 끝났다고 저는 감히 선언합니다. 새로운 중도의 길이 우리 앞에 활짝 열려 있습니다. 넓고 큰 국민 통합의 길입니다. 모두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탄탄한 중앙로입니다. 세대 갈등, 지역 갈등도 우리의 원대한 비전으로 넘어서겠습니다. 포용과 통합으로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대차전 10년을 그 열매를 따고 김대중 찍고 노무현 찍었던 국민적 열망을 다시 모아서 정통성 있는 통합의 정부를 발전시켜 나갈 것을 여러분과 함께 약속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사회는 이제 새로운 꿈과 비전을 중심으로 새로운 전진을 힘차게 시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갈등과 분열의 시대는 묻어버립시다. 이제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가지고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향해서 전진합시다. 한나라를 가지고는 미래로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와 미래의 세계 속에서 미래 세력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함께 전진합시다. 미래를 열어갑시다, 여러분.